약간 쭉 낮게 지금 이번에 패배가 KT죠. 박세웅 선수의 등판이었거든요. 오른쪽입니다. 금지 막혀요. 다시 넘깁니다. 김재환.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한 두산 베어스가 김재환 선수 덕분에 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. 승리 소감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많이 더운데 이렇게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일단 오늘 승리로 또 앞으로 저희 원정 가는데 또 좋은 승리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제 나온 기록이긴 합니다만 롯데전에서 홈런을 때리면서 또 전구단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특별히 타자로서 전구단을 상대해서 홈런을 때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? 아니요. 그런 의미는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상대팀이 어디든 그냥 더 잘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느 팀을 만나도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김재환 선수가 이번 시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오늘 매진 경기였습니다. 팬들 정말 다들 외야까지 채워주셨는데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올 시즌 정말 야구장에 너무너무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남은 경기 또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재환 선수였습니다. 포토타임은 카메라를 보면서 함께하겠습니다. 원정길에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5회 이렇게 마운드 잘 지켜줘서 부산 베어스가 큰 힘이 됐습니다. 경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이 힘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앞에서 원준이가 잘 던져줬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승리 투수 하게 돼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네. 투수진들이 두 손 모아서 마운드에 올라오는 투수들을 응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. 많이 보여요. 네, 홍보인 선수가 또 최원 선수도 응원하고 또 최원 선수가 홍보인 선수를 응원하고 릴레이를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도 좋습니다. 투수진들이 요즘 분위기 어때요? 일단 투수진이 이제 나이층이 많이 젊어져가지고 분위기도 매우 좋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시즌 치러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 결과로 나왔듯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남은 시즌 제가 잘 동생들을 이끌고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홍건희 선수가 자세 좀 있어서 또 후배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배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많은 팬분들이 또 원정 떠나는 두산베어스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께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시즌 몇 경기 안 남았지만 저희가 끝까지 해서 좋은 위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름철 이제 거의 끝까지 마무리긴 하지만 건강관리 잘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.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홍건희 선수였습니다.